자, 달려라! 박자! 아,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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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백쌤을 또 만나게 되네요. 오랜만이에요, 오랜만. 아, 오랜만. 이렇게 한 번 더의 만남을 준비한 이유는 한 특집. 네, 너무 네. 이 방탄과 선생님의 궁합. 이야! 네, 뭔가 약간 쌤 덕분이죠, 쌤. 우리 쌤 뭘 내 덕분이야. 이거 우리 생각 아니야? 한국어에 빛낸 위에. 시청자분들도 엄청 이 케미를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우리 와이프도 좋아하더라. 아, 중요하죠. 젊어 보인다고. 달의 떡과 꿀 같은 조합이죠. 오늘 하나, 둘, 셋. 키마! 안 나온다. 야, 이거 바로 안 나오네 이거. 안 나온다. 뭐 하셨어요 다들? 나 피마. 아, 난 토마토 껍데기. 난 파윈씨. 나 브로콜리. 너야 너랑 맞는구나. 아, 갑시다 우리 여기랑. 검정색까지. 아, 검정색. 아, 이거는 뭐. 하나, 둘, 셋. 짜장라면. 우와. 짜장라면. 이것만 보내주세요. 겉절이요. 그렇지. 어, 다 알아. 오, 짧게. 겉절이 또 돼지고기 아닙니까? 똑똑해? 겉절이. 겉절이하고 파김치를 할 건데 네네. 파김치에 제일 잘 어울리는 음식. 아, 난 파김치 그냥 모든 음식에 먹긴 해. 한식, 나도 한식에. 나도 파김치 사실, 너무 맞아. 파김치 짜장라면. 맞아요. 뭐 질리니까 짜장라면 하고 아~ 파김치 짜장라면. 겉절이는? 수육. 뭐 있을까? 와, 겉절이에요. 그거 칼국수는 칼국수인데. 칼국수는 근데 문제는 어제 기가 막히지. 반죽까지는 될 것 같은데 이걸 칼질이 안 될 것 같아. 아니, 근데 칼국수 했다가 우리 수제비로 바꾸자. 제가 수제비 어때요, 수제비? 그래. 그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반죽은 되니까 뜨는 거로 가자. 수제비. 그래서 한쪽은 파김치에 짜장라면. 한쪽은 겉절이에 수제비. 오, 좋다. 좀 잘 만들어서 좀 맛있게 먹어봅시다. 아, 네. 좋습니다. 이거 내가 장담하지만 그 해외 가도 해외에 있는 재료들이 있는 걸 담을 수 있으니까 좋네요. 배웠다가 해외 일정 있을 때 가서 담아서 먹어. 너무 좋죠. 달달 방탄도 이제 해외 팬분 여러분들 많이 보시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만들어보면 너무 좋죠. 아. 파김치가 될 때까지 한번 해봅시다. 달려라! 맞아! 김치 만들어. 아, 오케이. 4등분이면 이거 아니야? 이거 5등분인데? 이어드린 게? 에이... 한번 해보죠. 한번 해볼까? 옆에서 같이 하면 되겠다, 이거. 조심해야 된대. 조심해야 된대. 이제 많이 배웠대. 지졌나? 아니,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이걸 왜 이렇게 잘라, 이거? 저렇게 잘라야지. 아, 이게 많이 보던 그림이지? 더 등분을 나눠도 되는 거네요? 그렇지, 겉절이 아~ 보통. 지민아 세팅! 네. 세팅! 지민이 세팅! 지민이 어딨노? 지민이 어딨노? 오케이. 그렇지, 남주의 찹쌀풀 가자! 찹쌀가루가 어딨냐? 이건가? 아닌데? 지민이 세팅! 선생님, 찹쌀가루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잖아. 바로 앞에 있잖아. 이게 찹쌀가루야? 풀부터 써야지, 그렇지. 물에다가 잘 풀어서 차분하게, 남자 차분하게. 아, 차분해? 아, 지금 되게 차분해. 근데 생각보다 막 파란 분만 걷어주면 안 되니? 에이, 나도 와, 선생님. 와, 진짜. 와, 선생님. 일본 좋아하세요, 형님. 와, 선생님. 일본 좋아하세요, 형님. 놀렸다. 놀렸다. 됐냐? 어, 여기 다 파. 감사합니다. 넌 왜? 얘들아, 선착순이야. 아, 쌤 이러다 안 하셔도 되는데. 아, 저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아, 진짜. 그쪽. 내 할 일이 뭐고? 야, 솔직히 많이 없어. 쪽파를 재워줘, 이제. 잘 자고 있어, 지금. 자장가 좀 불러줘. 쪽파 지금 굉장히 잘 자고 있어요. 잘 자라, 우리 쪽파. 쪽파! 칼을 똑똑하게 착착착 이게. 그럼 위험해. 나는 이제 좀. 쪽파. 그래서 거의 다 했지. 아, 그래요? 다 했네 우리. 다 썰었어요. 난 이렇게 한 번, 그리고 형은 이렇게 한 번, 나 이렇게. 오케이, 하나, 둘, 셋.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안무하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어, 저 통에다 놓고 아무도 관심 안 가지고 보지도 안 돼? 이런데 이제 손에 있는 게 다 떨어지기 시작하면 반죽 잘 된 거야. 아,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응. 지민이 세트! 믹서기 세트! 지민이야! 느리다! 빠르게! 빠르게! 선생님, 이제 된 것 같은데 이거 더 해야 되나요? 아니, 그만 꺼! 나, 남친 불 끄고! 된 것 같아요. 형, 얼마나 넣어야 돼? 자. 다! 네? 다! 여기 있는 거 다 넣어요. 다 양파하고 딱! 아니야, 양파하고 액젓만 다 넣으면 돼. 양파 가른 거하고 나머지 다 섞을 거야. 아. 어, 냄새 죽입니다! 밑에 큰 거 볼 수 없어. 선생님 근데 진짜 죄송한데 제가 기계치라. 아. 기계치? 이거 아닌가요? 응? 아 여기 이게 이걸 맞춰야지. 아. 체크를 맞춰야지. 지민아. 지민아. 좋아서. 야 이거 왜 새냐? 어? 쌤. 네, 여기서도 안 되는 게 있었나요? 여기는 뭐든지 되는 줄 알았는데. 여기가 백종원 쌤이 연구 개발실이라는 게 사실인가요? 니네 깨놓은 거 아니고? 아 여기 자 여기서 여기서 주방 가끔 사구나. 그렇지. 비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그러시죠. 벌써? 됐습니다. 다 됐겠지 이제? 나 겉으로 갈게요. 와. 아 저거? 저거? 진짜 맛있어. 아, 진짜? 어? 진짜 맛있나 보다. 이거 이대로 먹어도 너무 맛있는데? 맛있지? 네. 양념 그게 다 된 거야, 이제. 물 빼고 있어요? 이거 한 번만 먹어봐봐. 먹어? 짠지 안 짠지. 빨리 빨리 내가? 빨리 해봤어, 이게. 봐야 되지 않을까? 안 짠지? 네. 그럼 됐어. 버무리면 돼. 거기다 넣고. 이거 진짜 제가 처음으로 김치 성공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한 거 맞나? 버무리는 거지? 맞아. 그 안에 배추로 밑에 거 꺼내고 싹 닦어. 아, 오. 이렇게. 살림꾼 같잖아, 그렇게 하니까. 미치, 깎아요. 깎아요. 오늘 주세요. 거의 잘 발리네, 이 양만이 시작하니까. 그렇지. 소심하게 하면 안 돼, 소심하게. 이런 건 딱 파격적으로 해줘야 돼. 야 이거 잡아 봐, 파 얼마 안 남았잖아. 니네 양념장은 많이 남았잖아. 다 써버려. 그러니까요. 땅. 산다. 뿌리 쪽에다 많이 발라줘야 돼. 네. 야 국물 잘 나오고 있다. 줄였습니다. 넘칠라길래. 야 이거 다 넣고. 어 넣고요? 어. 넣고 얘 한 떼서. 왜냐면. 다 김치 다 되면 네. 다 둘러서서 같이 띄워서 넣으면 되잖아. 얘부터 일단 넣고. 그렇지. 좋아. 어 냄새가 너무 좋아요. 한번 먹어봐. 한번 먹어봐. 간이 맞나? 야. 야 이리 와. 에? 왜 왔지? 감사합니다. 맛있다. 너도 이리 와, 너 와봐. 좀 더 버무리면 맛있겠지? 감사합니다. 맛있지? 네. 완전 맛있어요. 왜 나도 한입 줘봐. 근데 내가 때린다. 선생님 한입 들어봐. 맛있다. 좋아. 이야 맛있다. 야 맛있지 맛있대. 와 겉절이 완성했다. 진짜 맛있다. 이제 먹으면 되는 거야? 니네도 한번 먹어봐. 이거 먹으면 되는 거예요? 조그만 거. 뭐 이런 거? 응. 아 내가 파김치 이거 잘 말아가지고 흰밥이랑 싹 먹어야 되는데. 김치도 위아래가 있네. 김치도 아래 위가 있지, 그치? 오! 맛있어? 맛있지? 진짜 맛있는데? 아 멸치 맛이 나는구나. 처음 알았다. 어, 나 새 파김치는 처음 먹어본다. 맞다, 고소하다. 일단 손 딱. 고소하네. 명장면 이런 거 남겨야 아, 네. 되는데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많이 파김치 남겨봐. 뭐라고? 아, 지민이도 닦아달래요. 뭐가 묻었냐? 아 아니요 아니, 저는 뭐 묻지 않았습니다. 다들 성은 입고 싶어서 난리 났네. 아니 뭘 이렇게 또 송구스럽습니다. 김치 간이라 봐. 야 간보자 진짜 야, 맛있어 야, 맛있어 먹어보자. 맛있어 봐봐 딱 이런 거
아, 해서 싹 해서 그렇지 싹 해서 오 너 되게 잘 접는다. 잘 접는다. 그렇지. 그렇게 먹는 거야. 콩짜짝 콩짝. 잠깐만 어때? 고소하지. 잠깐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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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죠. 한입만 저도 파김치 한 입만 줍쇼. 이거 해야죠. 잠깐만. 맛있냐 맛있냐? 몰라 맛있어. 한쪽이 아니지. 어, 야, 파김치네. 그죠? 맛있죠? 이거 진짜 맛있겠지? 맛있겠다. 맛있어. 그냥 담아도 되는데 먹기 좋으려면 이런 거 봤지? 왜? 먹기 좋게 담아야 되거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어. 흔해 먹기 좋잖아. 어, 그쵸, 그쵸. 아, 그렇네. 이렇게 몇 뿌리씩. 야, 이거 대박인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미쳤어. 이거 익으면 이제 끝나. 같이 뗍시다. 자, 한 번만 보여줄게. 어떻게 알았죠? 여기서 이렇게 접어서. 네. 안 접어서. 접지? 네. 이렇게 해서 요걸 돌려, 이렇게. 그치, 그치, 그치. 이렇게. 이렇게. 저 모르는 거 티났어요? 어. 되게. 자꾸 네 손을 꼬고 있잖아. 야, 쌤! 이거 자, 아니까? 나 잘 맞아. 형 손가락 다 딸려 들어갔는데, 이거. 어, 약간 좀 애석하긴 하다. 해보니까 알겠죠. 수제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지. 네. 아, 지금 수제비 하고 있어요? 어. 어우. 이제 짜장면 먹어. 오케이, 짜장면 해야지. 짜장면 우리 또 지민이가 기가 막히게 끓이는데, 그치? 아, 일단 도전하면 또 난데. 아, 그래, 이거 우리가 말게. 어. 아쉽네. 지민아, 넌 짜장면 이제 준비하자. 우리가 말 테니까. 짜파게티 그거 아니에요? 파 먼저 싹 해가지고 기름도 싹 내고 그때 영상 봤는데. 아니요, 뭐 이렇게 어렵게 그냥 여기 설명서 써 있는 대로. 설명서 써 있는 대로. 아는 척 하다가, 예. 아니, 아, 나는 그렇게 그래. 해본 적이 없어. 선생님, 뭘 안 내? 누가 마늘 안 먹지? 아, 저는 다 잘 먹어요. 진영이요. 진영이. 아, 그렇지. 진영이 아, 진짜 안 된 게 마늘이랑 감자를 동시에 못 먹어요. 뭐. 마늘을 먹긴 먹어요. 아, 그래요? 그거 없이 살 수가 없으니까. 저도 콩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뭔 콩 알러지가 있어. 아, 저 안 먹어요. 콩으로 된 음식을 못 먹어요. 두부. 아니, 못 먹는 게 아니야, 안 먹는 거. 야, 그냥 아, 두부가 콩으로 만든 건데. 아니 그걸 떠나서 그 콩이라는 그 그냥 그 식감이 싫은 거다. 아니 그 콩이 반 토막으로 잘라져 있는 건 괜찮은데 토 안 돼요. 그러니까 콩밥을 못 먹어요. 그냥 편식이에요. 그냥 콩밥 먹기 싫다는 거 아니야? 편식이에요, 편식. 너 콩나물은 먹냐? 먹죠. 뭐야, 선택적 공포네. 어, 간장하고 소금하고 간마늘 넣고 마지막 한. 형 기대할게요, 수제비. 아, 진영은 뭐 지단도 만들고 그러는데 수제비는 뭐 껌씹기지. 와, 맛있겠죠? 김치가 식감은 좋죠. 여러분들 김치 맛있게 드세요, 김치. 정성 무지하게 들어간 라면. 와, 형, 수제비. 어, 야. 어, 뭐, 하이파이브가 아니었구나, 오케이. 아, 예.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와, 야, 맛있네. 아, 겉절이 너무 맛있다. 형님. 아, 근데 파김치요. 야, 맛있네, 맛있어. 짜증나. 야, 훨씬 깊네. 겉절이 짱인데? 진짜 잘했네, 겉절이. 맛있다. 어. 아, 여러분들은 아직도 방송을 모르시네. 뭐야? 응? 뭐 에너지 파 쓰는 거야? 아, 또 에너지 파? 아, 진짜 안 되겠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 하고 해야 된다고. 초점 잘 먹은 거야, 초점. 아, 너무 맛있는데? 그지? 이거 익은 게 맛있어? 아, 저는 익은 게. 여러분들, 파김치 좀 드셔보세요, 여러분들. 아, 익은 게. 익은 게 확실히 형, 좀 맛이 자연스럽다. 프레임을 잡는 거네. 초점. 아, 술도 안 먹는데 해장이 된다. 그러니까. 야, 겉절이 아, 수제비 잘 먹는다. 응. 수제비 너무 맛있어요. 맛있다. 한번 담가가지고. 아, 좋다. 와, 진짜 겉절이 이거. 이거 진짜 밥이랑 먹어야 돼. 야, 진짜 파김치랑 와, 좋다. 짜장면 하면. 고추 먹는 거 모르겠지? 네. 모른다니까. 아, 진짜 고추 먹었어요? 선생님은 짜장면 몇 그릇 드실 수 있으세요? 홍콩 반점 짜장면 일반 기준으로. 한 세 그릇? 아. 이런 맛이지 원래 여기다가 밥 한 번 탁탁. 밥 있다고 하는. 아, 진짜 한 그릇만. 아닙니다. 그럼 민폐를 부릴 수 없지. 아, 그럼 저 한 그릇만 주세요. 그러면 두 공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밥 두 공기 여기 딱 말아 먹으면은
와, 아,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진우가 다 먹는 갑자기 파김치 둘 다 맛있어, 진짜. 와, 겉절이 진짜 잘 된다, 겉절이. 와. 되게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아, 니네가 신경 많이 들은 거다. 아, 칼 두 개나 받았는데. 칼 두 개나 받았는데. 감사합니다.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요리를 하면서 느꼈는데 딱 물어보지 않아도 선생님한테 이거 응? 하면 선생님 응? 하면 다 얼만큼 넣어야 될지 다 알겠더라고. 사실 두 번 만났는데 이 정도면 뭐 말 다 한 거 아닌가? 이렇게 김치를 사실 뭐 저희가 만들어 볼 일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네. 요즘은 특히 더 그런. 그렇죠. 아무래도 백종원 선생님 같은 분이라 뭔가 잠깐이지만 이렇게 같이 뭔가 만들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어쨌든 김치 뭐 사실 저희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영월에. 네. 거기였어. 김치. 너무 좋았고 그냥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사실 막 뭔가를 막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밥 한 끼 얻어먹으러 온 느낌이라서 너무 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달려라! 가자! 잘 먹었어!